8호 태풍 메아리는 현재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 남서쪽 약 165km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도쿄 남서쪽 수루가만에 진입하여 일본 도쿄 인근을 관통 중입니다. 현재 8호 태풍 메아리의 중심 기압은 997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55km 30노트로, 강풍 강도로만 보면 열대저기압 TD 단계로 약화한 수준인데요. 당초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에서 예상하였던 중심 최대 풍속 55노트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한국은 내일 8월 15일 광복절부터 강한 집중 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에서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한국을 향해서 접근 중이고, 15일 광복절과 16일에 걸쳐서 집중 호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 기상청, 그리고 유럽 중기예보센터, 독일 기상청 등의 슈퍼컴퓨터를 살펴보면, 집중호우는 15일 광복절 새벽 1시부터 북한 지역에서 시작을 할 것이고, 15일 광복절 오후 4시에 북한의 평양에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후에 저녁 8시부터 한국의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한국에 집중호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호 태풍 메아리의 적외선 이미지를 보면, 뚜렷한 눈 구조 자체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북상해 왔던 것을 알수 있는데요. 지금 상태는 중심부의 연직 구조는 확실한 열대 저기압의 특성이지만, 진행 방향 우측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별도의 비구름 선과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전선면의 영향으로 그 성질이 열대 저기압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들어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8호 태풍 메아리는 12시간 이내에 태풍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소멸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8월 14일 오후 12시 22분 기준 8호 태풍 메아리는 일본 삿포로 남남동쪽 약 51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진행 방향은 북북동이고, 진행 속도는 시속 39km, 최대 풍속은 초속 19m, 강풍 반경은 250km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